스포츠 뉴스입니다. 붉은색의 강렬한 간판과 달궈진 돌을 뒤적이는 집게. 대장간을 홍보하는 영상인가 싶지만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 영입을 발표하는 오피셜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시즌만큼 치열하고 재미있는 비시즌 선수 영입 오피셜 영상을 신영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풀무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시선 아래 철을 두들기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대장간을 물려받을 젊은 대장장인 프로축구 울산 HDFC가 영입한 골키퍼 문현호로 골문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팬들도 즐겁고 그다음에 영입되어 오는 선수도 즐겁고 지역 명소라든지 그런 모기업의 여러 제품들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과거 기자회견 후 유니폼을 입히던 단순 선수 영입 이벤트는 구단과 선수의 특징, 팬들의 희망까지 담은 영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하나인 e스포츠 구단의 영상엔 63빌딩을 배경으로 선수 이름이 있는 수상스키가 한강 물살을 가르고 작은 호랑이란 별명의 선수 특징을 담아 홈구장에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바람이 손자 이정후를 영입한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는 키움 시절 활약상과 빅리그에서의 기대감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전부 다 상품이고 팬덤이 형성되면은 뭐 여러 가지 굿스라든지 그런 기업에도 상승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영입한 선수, 시즌을 앞둔 기대감과 팬들의 소속감까지 단순 영입 소식이 아닌 오피셜 영상에 담긴 볼거리와 다양한 메시지가 시즌을 기다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